오늘의 위스키 시바스리갈 12년 숙성 40% 700ml 가격 약 3에서 4만원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위스키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유명한 페르노리카의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저도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먹은 위스키이고요. 니트로보다는 우롱하이로 많이 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싫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4월 30일까지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위스키보다는 보이차를 매일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또 위스키 유튜버로서 실격이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위스키를 드셔주실 분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목넘김으로만 위스키를 판단하는 그치.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어디 가려다 나한테 잡혔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힌트는 아빠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본 술이야. 마셔봐. 아빠 인생에서 아마 가장 많이 먹은 술 중 하나일 거야. 발렌타인? 응? 발렌타인 같은데? 아닌데. 빅킬러는 아니고. 시바스? 시바스야? 응? 시바스는 부드러워 보이고. 시바스인데 부드러워? 응. 맛은 어때? 맛도 괜찮은데? 맛 괜찮아? 응. 시바스 치고 시바스 12년이야 시바스 12년 그래? 부드러워? 응 괜찮은데 아빠 시바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잖아 먹긴 먹었지만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래? 하여튼 시바스가 좀 옛날 거야 옛날 거 아 그래? 오래된 거야? 괜찮은데? 괜찮아? 먹을만해? 뭐 시바스라고 하니까는 그런데 이 정도면 맛있다고 그래? 나쁘지 않다. 역시 의외로 괜찮은 시바스리갈. 먹는 김도 그렇게 거시려지 않고. 괜찮아. 사실 저랑 마스터는 끝에서 오는 약간 씁쓸한 맛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좋아? 좋아? 뭐 베텔랑 같이 그런 향은 안 나지만은 부드러워. 알았어. 고생하셨어. 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싱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4월 30일까지 술을 못 마셔. 4월 30일까지 아빠가 되시면서 마셔. 매일매일 이렇게 한 잔씩 마셔야 돼. 술꾼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나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으니까. 알았어. 아빠가 대신 먹어. 와우! 이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